안녕하세요. 저는 혁신조달 운영과에서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은비 직무관이라고 합니다. 한 달째 근무하게 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혁신장터랑 괜찮아라 운영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신입사원이라서 모르는 게 많기는 한데 제가 혁신조달 운영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보시는 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사무실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고, 여기가 저희 운영과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제 자리는 저기. 이 자리입니다. 저희는 유연근무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다른 날 일찍 출근하면 이제 원하는 날짜에는 조금 빨리 퇴근을 하기도 하고 보통은 8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혁신제품 지정 단계에서 거기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지정된 제품을 저희가 이제 계약 파트에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혁신장터를 통해서 이제 제품 등록을 요청을 하면은 제품 등록 담당자가 이제 그 혁신장터에다가 제품을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업체랑 수요기관에서 저희 시스템 많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등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바쁘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지원과의 김주희라고 합니다. 누구야? 할 말을 잃었어? 화이팅! 혁신장터 배너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2주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배너가 혁신장터 개통이라는 배너로 돼 있어서 좀 새로운 걸로 좀 바꾸려고 다시 제작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는데도 청사관리소에다가 허락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위치가 있습니다. 아니요, 일반인은 구매가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혁신 제품으로 이제 지정을 받으면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이제 장터에 올리는데 그거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장터입니다. 혁신장터에 올라오는 물건은 다 약간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들이어서 좀 약간 되게 기술력이 좀 새롭고 약간 그런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조달청 사람들 혁신장터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와. 혁신장터와 괜찮아라에서 이제 공공기관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을 받을 수 있는지. 시범구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어쨌든 우리 조달청 예산을 통해서 그 기관한테 물건을 사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예산을 드리지 않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이점도 있고. 혁신조달 운영과 안에서도 지금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혹시 있나요? 우리 청에서 아마 그 시범 구매 제품 그 리슨툼이라는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그 저기 앞에 조그마한 소화기 소화기도 있지, 소화기도 있지.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혁신장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혁신장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포털에서 이제 혁신장터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혁신장터 이번에 그 좀 고도화 사업에서 개편이 많이 되는데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배님과 점심 식사하러 가고 처음 있습니다. 처음 먹는 겁니다. 여러 씨가 분이랑 밥을 안 먹어줘요. 아니에요. 여러 그러니까 사무관님이나 또 막 과장님이랑 해서
같이 식사해본 적 있는데 선배님이랑 둘이서 식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좀 비싼 것 같던데. 제대로 털릴 것 같습니다. 네, 사이다 콜라. 네네네네.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회의가 있어서 지금 영상회의실 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곳에 처음 봐가지고 이런 화면이 있는. 김진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실무회의에서 보니까 불도 인사 말씀 이런 거 혹시 바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빼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나 빼거나 아니면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10월 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업무 혐의 및 보고 이제 내용이고요. 다 조치 해갖고 지금 언니 총괄한테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 신생 구축이야. 네. 뭐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장할 용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진짜 많으면 2주 그 정도면은 업체 기책 사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아 예, 오늘 회의는 우리 혁신장터 개선 사업 그 주간 보고 회의 좀 했습니다. 이 지금 원래 다음 주에 저희 오픈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금 테스트가 막 완벽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 물품 금액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52만 8천 원. 아, 되게 귀여워. 혁신장터 다음 달부터 이제 새롭게 단장이 되면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접속해 주셔서 저희 혁신 제품이 뭐가 있는지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 하루 저 혁신장터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혁신장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